edX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MIT 대학이죠. MIT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고, 그리고 버클리라든가 뭐 텍사스 유니버시티, 퀸즐랜드라든가 투델프트 같이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들 혹은 뭐 기업들이 온라인 사이버 대학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로보틱스 이러한 어떤 프로그래밍 공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 예술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 다 셀프 페이스드 강의입니다. 셀프 페이스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온라인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는 Introduction to Python, Python 속이죠. Absolute Beginner,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를 위한 강의고, 되게 무료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습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글자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누가 제작했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제작한 강의군요. 그리고 강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누가 강의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마쳤다는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또한 이렇게 평가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학습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edX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육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디지털 뭐 서울대학이라든가 서울 디지털 대학이죠. 그런 사이버 대학 플랫폼을 어떤 세계적인 대학들과 기관들이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제작하는 인공지능 커리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박사과정까지 13년간의 28과목입니다. 현재로서 28과목을 다 업로드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진행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얼마나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 1년차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매주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떤 테스트를 봐서 성적이 어떠했고, 또래들하고 같이 진도가 빠른 편인지 늦은 편인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다 보여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봉금으로 우리가 제작했던 동영상 강의들, 그렇죠? 유튜브에 현재 올라와 있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제가 샘플로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전체 28과목이죠. 28과목의 강의들 몽땅 다 edX에 옮겨서 edX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